충북 최대 벚꽃축제인 제천 청풍우 벚꽃축제가 어제 막이 오른 것을 비롯해 충주 벚꽃축제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요.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벚꽃이 피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지난해는 벚꽃이 다 져버려서 올해는 벚꽃이 피지 않아서 2년 연속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주호 벚꽃축제를 앞둔 거리마다 구조물 설치가 한창입니다. 내일부터 사흘간 축제가 이어지는데 벚꽃 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. 작년엔 일찍 피어서 빗방울에 금세 떨어지더니 올해는 꽃봉오리만 가득합니다. 작년에는 다 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좀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만개가 아니더라도 꽃망울이가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. 제천 청풍호 벚꽃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당장 축제는 시작됐지만 개화는커녕 푸르스름한 꽃망울만 맺힌 벚나무들이 대다수입니다.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이상 남았지만 만개 일정이 더 늦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저희가 예측해 봤을 때 제천에서 좀 꽃이 만개할 시기는 한 4월 5일, 6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. 도내 북부권이 꽃 없는 벚꽃 축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매년 벚꽃 시기가 빨라져 축제일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겼는데 올해 개화기를 앞두고 잦은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. 실제로 충주 지역의 3월 중순까지 기온은 1일에 영하 2.5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은 날이 8일 이상 측정됐습니다.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31일을 전후에 벚꽃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21일부터 25일까지 그 평년에 비해서 3.6도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3월 하순 전체로 봤을 때는 3도가량 정도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는 비 때문에 올해는 종잡을 수 없는 기온 때문에 볼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